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결과가 상당히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죠. 예, 템플턴의 희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희망도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내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달 벌써 1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시장이 갈 줄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강력하게 매수했고요. 기관 금융투자가 코스닥을 많이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은 상당히 좋게 끝났죠. 오늘 지수를 한번 잠깐 볼까요? 001을 보면 지수가 상당히 001이죠. 네, 종합주가를 보면 61선 올라타서 추세를 돌려놓는 멋진 모습으로 끝났고요. 또 201은 뭐 이미 60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이거를 뭐 꼭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딱 보면 보이죠. 자, 추세 전환을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갔는지. 자, 오늘 연일 상승하고 있는 우리 유료원들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규 회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더 기분이 좋아서 요즘은 주식이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걱정도 안 되고 주식이 자꾸 연일 가니까 신나서 그냥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 또 벌어졌죠. 자,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하면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임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임상보다 중요한 것은 임상을 하기 전에 기업이, 그죠? 임상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기업이 최소한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기술 수출이 없다라면 매수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건이 터졌죠. 무슨 사건이 터졌나요? 바로 우리나라 국내 유전자 치료인 인보사 K죠? 인보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성분이 달라서 판매 중지가 되면서 인보사. 자, 이것이 인보사가 몰랐냐? 이제, 그죠? 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죠? 임상 3상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단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사람의 연골세포인, 그 다음에 1핵과 TGF-beta-1 이 유전자를 닮은 형질세포로다가 이것이 골관절염 유전치료제로다가 임상3까지 갔다가 코롱생명과학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코롱티슈진이 개발 호재로 한때 일본에 수출했다가 뭐죠? 다시 의문이 생긴다고 그래서 반환을 시키는 바람에 2천억을 물어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티슈진이었었죠. 처음 나갈 때 상한가를 갔었죠. 이게 그래서 강력하게 상한가를 갔다가 우리는 여기서 잘랐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사실은 안 사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다 하한가를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상이 되지 않는 종목들, 그래서 임상이 됐더라도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만이 나가게 되면 워낙 바이오나 제약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자산 처리하다가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이제 차바이오테크도 그렇고요. 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최소한 외국에 증명할 수 있는 기술 수출 정도가 돼 있다면 그것이 괜찮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신신당부해서 기술 수출 위주 기업으로다가 매수해야 만약에 그런 적자가 R&D 비용에 대한 적자를 갖다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수출뿐이 없다. 그래서 기술 수출하지 않은 종목은 임상이 몇 사인 가든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전부 다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위험하다. 고점 찍은 종목도 신라젠, 네이처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어쨌든 셀트리온이 꼭대기를 치면서 전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 위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영업이익을 내면서 가는 종목은 더 좋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사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고요. 이 전문가님 많이 수익 나서 지금 팔았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그러는데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스 바이오 파마 바이오메드인가요? 예, 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벡스 역시 오늘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가고 있죠. 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5G는 이제 4월 5일 날 개통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난번에 이제 이거 이제 판매가 오늘부터 들어갔죠. 그런데 LG U+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LG 5A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죠. 장비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은 약간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부품주를 사라고 그랬던 것이 OE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우리가 사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RFHIC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대장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RFHIC가 대장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누구죠? 예, 대한광통신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게 대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저희는 실적을 보고서 RFHIC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RF 대한광통신은 많이 예, 떨어지고 있죠. 대한광통신을 보면 저희는 그래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사지도 않았고요. 광통신은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어서 상당히 이때는 대한광통신이 대장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지를 않았고 RFHIC를 대장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매수해서 갔던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5G 그 다음에 연간 지금 4천만 대를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종목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 스마트폰 갤럭시 S10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폴더블폰 예, 폴더블폰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부터 LG U+에서는 5G에 대한 갤럭시 S10을 오늘 판매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스마트폰 수혜주였던 파트론하고 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 카메라 모두 다섯 개씩 설치가 되니까 폴더블폰이나 갤럭시 S10 플러스는 카메라가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옵트론텍이라든지 그죠 강하게 나가고 그다음 파워 로직스 그다음에 MC넥스 이런 종목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MC넥스만 빼놓고는 다 올라갔지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역시 아직도 헤매고요. 지금 오늘 유료원 들어온 분이 참 이런 거 들고 있어서요. 뭐 EMW 정지돼가지고요. 그죠? 이런 거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차트 보고 거기다가 또 KD건설 예, KD건설 사가지고 또 정지돼서 이런 것을 사게 되니까 예, 정말 아프죠. 정지되고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건데요. 이 상장 폐지로 가는 종목이 사유가 발생한 종목 확정된 것은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KD건설 크로바 아이텍 그 다음에 라이트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종목이었고 나머지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한 것이 케어지엔, 솔트윅스, S마크, EMW, 코다코
피엔텔, 그다음에 데코엔이, 영신금속, SF 바이오빌. 지방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보니까 KD건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EMW 바이오빌. 아, 이거 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대두기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제가 신신당부했죠. 사지 말라고요. 결국은 정지돼서 어떻게 될지, 상장 폐지될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발 저게 제가 돈못 버는 그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니 좋은 종목이 2,000개 중에 골랄 수 있는데 굳이 바닥 산다고 부실 종목 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힘듭니다. 좋은 종목 사가지고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시장에 앉아서 떨어질 경우가 많은데 부실 종목 사서는 어렵다. 따라서 갤럭시 S10이 연 4천만 대의 판매가 사실화된다면 정말 지금 뭐 대충 뭐 134만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이거는 5G를 갖고 있는 그거 이런 저 통신비까지도 올라가지요. 어쨌거나요. 예. 뭐 일단 감사 의견 거절이나 상장 폐지 사유로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그 바이오가 코오롱 티슈진이 일단 관절염 치료제에다가 임상 3상까지 갔다가 중단해 버리는 바람에 오늘 상한가 둘을 쳤고요. 거기다가 뭐 캔서럽이라든지 케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종목인데 전부 다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돈못 버는 제발 종목을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게 깨끗한, 예, 이것도 뭐 10대 1 감자인가요? 예, 깨끗한 나라. 그게요, 왜안 나와? 깨끗한, 예,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10대 1 감자 돼서 지금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 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웅진 에너지 역시 5대 1 감자에서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익을 다 깎아먹어서요. 아무리 수익을 잘 내려고 그래도 심각합니다. 제 방에도 지금 세 종목을 들고 와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 사도 기다리면 되지만 나쁜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끊임없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돈 버는 그보다 좋은 종목이다.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 돈 버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장사를 잘하는 기업에다 동업을 해야 그것이 수익이 커지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지. 장사도 못하는 기업 가서 장사 뭐죠? 상한가 나간도 그런 거 매수했다가 결국은 다 뭐요? 아픔 당하고 상장 폐지되고 감자 당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죠. 그럼 템플턴이 요즘에 사서 급히 나가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파트너 아까 얘기 다 했고요. 이런 걸 한번 봐봐요. 이런 기업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요. 예? 좋은 종목이 돈 버는 기업이 이런 거 봐봐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자, 이거 이렇게 나가지요. 그 다음에 KCI를 보죠. KCI가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종목일까요? 왜 이렇게 신고가 행진, 매수했는데 신고가 행진을 갈까요? 한번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보면 영업이익이 80에 작년에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112억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내면서 주가는요, 여지없이 폭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떨어져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니까 매수해라. 그죠? 또 추가 매수해라. 더 삽니다. 또더 삽니다. 이랬더니 전문가님 너무 즐거워요.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삼양통상이요. 주도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열심히 나가고 있죠.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또 그죠? 또 전부 다 안티만 가서 누르고 그러지요. 예? 이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그죠? 바닥에서 샀는데 왜 이렇게 나갈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뭐 대북수혜주라고 난리쳤던 종목이 어떻겠어요? 서호전기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야 되죠? 어휴, 저렇게 나가는데 저렇게 나가는데 나만 없어. 그죠? 나만 없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자, 휠라코리아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사볼 수 있나요? 또 나갔죠, 신고가.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저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따라가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한 창을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이거 매도하라고 그랬나요? 다른 분들은 다 매도했는지 물론 템플턴 식구는 아무도 매도를 하지 않아. 이 정도로 끝날 주식이라면 처음부터 안 사지. 아유, 전문가님 정말입니까? 예. 자, 반도체가 나가지만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 중시했던 종목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죠. 아유, 이게 지금 벌써 얼마큼 나갔습니까? 그죠? 또 잔뜩 들고 있는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 증권주만 다 들고 있어요. 증권주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메르츠증권만 빼고 다 이쪽으로 합쳐라. 메르츠증권 오늘 멋지게 나갔죠? 신고가 이제 촥. 다 팔아다가 여다 갖다 묻으라 그랬더니 박스 돌파한다. 진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유료원들이 갖고 가는 방법, 그죠? 또 연일 상승하고 있는 신고가 내근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글의 더블 같은 경우는, 그죠? 연일 신고가는 절대로 매도하지 마라. 지금 이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매수 방법, 자동차가 안 가나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연일 또 신고가를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화전공이 또 나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코리아 오토 좀 봐봐요. 여러분이 제 종목을 막 그냥 제가 다 공개를 하죠.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큼 수익이 나간 건가요?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헤맬 수밖에 없고, 그죠? 부실 종목 만져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자식한테 물려줘라. 그죠? 자식한테 물려줘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식한테 물려줘라. 계속 나가고 있죠. 지금 얼마 수익이 났나요? 수많은 종목들을 더 보여줘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또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신대양 재지 어떻게 됐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신고가 내죠. 그죠? 좋은 종목은 조정하더라도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수익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죠? 그냥 뭐죠? 떨어질 때 자꾸 사는 겁니다. 물타기를 해요. 그 여기 와서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본인이. 자,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상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자꾸 물타기를 하죠. 뭐 장대 음봉에 매수해라? 뭐 해라? 장대 음봉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절대로 사지 마라. 20일을 깨고 내려갈 때 함부로 사지 마라. 20일을 깨고 내려갈 때 함부로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차라리 올라탈 때 사라. 올라탈 때 탔으니 올라가서 어우 수익이 좀 짭짤합니다. 그죠? 더 샀더니 단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짭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사는 방법을 대부분 다 몰라요. 전문가는 또 여기 가서 사줘요. 막 올라가는데 막 쫓아가서 사줍니다. 그래갖고 코피 터지고 와요. 제 방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아, 전문가님 손실 났습니다. 왜 따라가서 사는 거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장대 양봉을 준거나 장대 음봉을 준 거.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면 주식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휠라코리아를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을 벌이는지. 템플턴이 월봉을 안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월봉, 주봉, 일봉을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죠? 추세를 이탈했죠. 그럼 깰까요? 제가 과감하게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졸업하고 나면 다 잘랐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입니까? 추세 전환이 보입니까? 절대 여러분은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참 멋있죠. 지금 계속 갔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쫙 추세 떨어졌다가 돌파 나가죠. 이게 뭐예요? 추세 전환이잖아요. 오, 그걸 알았으면 나는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님 나 500원 그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이것만 봤으면 여러분은 샀겠죠. 월봉에 보입니까? 템플턴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와, 대박 아니에요? 추세전환 강력하게 나왔다. 쫙 올라가네요. 이제 좀 지쳤네요. 그죠? 지쳤습니다. 뭔가가.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아직도, 그죠? 차트 기법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차트 기법을 배워서 어떻게 이렇게 대박을 칠 때까지 들고 가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 한, 야, 2월달 진짜 정별 만들고 이평선 수렴했다가 그저 올라탔네, 또 수렴했네, 나가네, 쫙, 얼마예요? 350%, 360%가 나갔죠.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님, 나 지난번에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요.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83% 났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다시 83% 났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또 헤맵니다. 또 헤매죠. 연일 상승하고 있는, 제가 또 하나 멋진 종목을 얘기했죠. 보험주가 4사분기 실적은 부진할지 모르지만 1분기 실적을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메르츠 화재를 계속 보여줬죠. 아니, 전문가님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안 삽니다. 아유, 바보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제가 끊임없이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이다. 또다시 조정하고 또 나갈 거다. 당고 전고점 다 왔습니다. 이제 전고점 다 왔지. 이야, 멋집니다. 정말. 그죠? 일봉을 못 가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 여기서 샀다고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오늘 어때요? 정말 멋있죠?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헤매고만 있고, 전문가님 이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들어가면 무슨 상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니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부실 종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깡통을 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감자를 낸다면, 예? 감자를 낸다면, 그죠?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지당해서 상장 폐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이거를 뭐 주력주라고 그랬다는데 이것도 전문가도 사라졌더라고요. 예. 제가 엑스원에서 공부 가르치는데 제 방에 왔습니다. 이걸 들고 왔습니다. 뭐 주력주래나요? 전문가도 안 하더라고, 이제는요. 이게 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주력주로 다 계속 사줬대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까지 몇 프로 떨어졌어요? 71% 마이너스. 감자가 2대 1이면 어떻게 된 건가요? 깡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기업을 사갖고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생각하면 천하의 바보 같은 행위죠. 그거는요, 투자가 아니라 뭐예요? 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차트 기법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그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잘라먹다가 그죠? 그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큰 수익을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죠. 이런 큰 수익을 내보나요? 다 잘라서 없지요. 그죠? 수많은 잘라서 다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사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죠? 잘랐습니다. 나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매수가의 머리가 딱 잠잠하게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고 온 사람은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있죠.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지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서 여러분을 피라미딩을 더해서, 그럼 피라미딩하는 전략을 확실히 알아야죠. 그죠? 그 전략을 모르면 여러분은 또다시 수익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다 미리 잘라서 저만치 뒤로 도망갈 때 여러분은 추가 매수 해보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주도주가 이렇게 갈 동안 여러분은 절대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이게 뭐예요? 360%? 말이 360%, 템플턴의 식구는 360%를 가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 360% 들고 갔나요?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지는 게임만 하는 겁니다. 코엔텍이 끝났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는 겁니까? 끝났다고요? 어떻게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해줘서 2월 작년 2017년 2월 달에 매수 지금까지 들고 가게 만들어요. 전문가님 나 이거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깎아준다니까 왜 따라갑니까? 매수 그러면 돌파 눌러 또 매수 어떻게 됐어요? 여긴 사람은 진짜 신나죠. 이 방법을 모르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큰 수익 내보지 못하고 잔챙이 수익만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실 종목 딱 저렇게 매수했다가 다 손실나버리고 결국은 또 다 털리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란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다 조종반 들으면 겁나서 못 들고 가고 그래서 큰 수익을 못 내서 여러분은 결국은 하찮은 수익에 만족하다가 끝나버리는 거라.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하나씩 오늘은 주봉 투자 방법을 보였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자, 지금 보험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메르츠화재가 역사적 고점을 넘고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돌파해서 눌렀다가 나가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이 그렇게 쉬울까요? 이런 걸 모르면 큰 수익 내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잔챙이 먹다 끝난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조정했던 이제 수소차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소차가 4월 달 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봤죠. 하나는 뭐냐? 그날 단기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조정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는 뭐죠? 전기차의 같은 경우에는, 예, 연료전지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품회사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유료방송에서 하는 자료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걸 하나 무료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해드릴까요? 이걸 공개해도 괜찮은 건지. 저도 예, 우리 유료원이 또 뭐라 그러진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예. 하나만 이제 봐드리면 저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한테 예. 네. 이제 이 정의 자료로다가 우리 유료원들을 보여주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수소전력 최종 정리. 그래서 이것이 모습이 이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작동원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수소가스통이 있고요. 그죠? 이제 앞에는 뭐죠? 예, 공기 정화장치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죠? 에어 컴프레셔. 이것을 이제 공기와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에서 이거죠? 수소차가 같이 들어가서 뭘 벌리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물로 다 내보내고요. 그럼 이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탱크에서 수소가 들어가고 공기 그 압축기에서 공기를 걸러서 깨끗한 공기로 해서 들어가면 촉매 역할을 해서 뭐가요? 백금이. 그 백금이 비싸기 때문에 수소차가 비싼 겁니다. 촉매 역할,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를 발생, 이것이 이제 직류가 되는 것이고요. 요걸 이제 교류로 바꾸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에서 다시 교류를 받고 이제 구동장치로 가서 모터를 돌리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 있죠.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 분리막부터 시작, 연료전지 스택에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소 탱크를 불리는 거, 수소 가스를 납품하는 회사, 공기를 압축기를 공급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양극재, 음극재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분리막 그 조정하는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이 수소차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예,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뭐죠? 양극재, 음극재를 그죠? 납품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MLCC를 통해서 예, 그다음 연료전지를 만드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그 아니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전기차에 납품하면 전기차는 그거를 붙잡고 이제 셀로다가 예, 직립으로 세운 저 기업이 있고요. 직립으로 그다음에 횡으로 예, 만든 회사가 있고 다 틀립니다. LG화학은 예. 삼성 SDI는 아마 그죠 횡보 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는 직립으로 세우는 이제 방법이 조금씩 다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기차는 부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부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단순했을 수 있지만 수소차를 정부가 지원해야 되면 각 기업들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시키는 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왜 저렇게 유료원들한테는 자료가 더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들고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1차로 하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제가 또 무료 방송을 하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어떤 종목이 수익이 커지면서 나가는지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서 간다면 좋은 수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커진다는 거. 예, 부실 종목은 절대로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신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종목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덴티움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차트를. 자, 덴티움을 보면 시초가를 돌파하는 종목 어떻게 해요? 추세를 꺾을 때 매도는 잘라버리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삼성바이오도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를 돌파하는 여기서 잘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제부터 주가가 떨어지니까 누가 사나요? 기관 외국인 도망가는데 개인들이 본전 찾겠다고 또 들이따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삼성바이오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또 수익이 어렵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과감하게 여기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번에 티슈진 사갖고 온 우리 유료원이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잘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니, 잘라야 된다고요? 왜요? 제가 여기서 코오롱 티슈진이 잘 보시죠. 이미 여기서 16% 나갈 때 매수했다가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빨리 잘라야 된다. 이것만 먹고 만족해라.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 잘라야 됩니까? 두 분이. 아, 전문가님 잘랐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생겨요? 아, 저도 잘랐거든요. 손절해버렸어요. 다른 방에서 추천한 것들 손절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회원들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다? 어우, 그럼 끝났네. 당분간 보지 마라. 그랬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서 가는지를 배우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어쨌든 가장 차트와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은 반드시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이길 수 있다. 또 제조업 기업은 반드시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매수를 추천했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안 당합니다. 이해가시죠? 절대 잊지 말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좋다면, 이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은 좋아요를과 그 다음에 혹시 구독을 신청하면 좋은 내용이 끊임없이 갈 겁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수혜주와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예, 그 다음에 5G의 장비주가 이제 나가는 종목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정말 서진 시스템이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매수해 가면 절대로 여러분이 3년 이내 아니야, 5년 이내, 10년 이내 깡통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에 여러분의 지침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